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포인트 15번째 사무관리 운용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무관리하고 정보관리에 대한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학자들의 어떤 제안, 뭐 이런 거, 정의, 이런 부분도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무관리, 정보관리하고 사무관리가 있는데 사무관리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사무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유용한 정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중에서 우리 아까 사무를 정의했던 테리 형님, 예, 테리 형님 뭐였습니까? 그래, 기능적인 연결 이런 거를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테리 형님이 또 사무관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관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하는 행위로 우리 정의를 했대요. 테리 형님이요. 다음에 이제 리틀필드 형님이라는 사무의 계획, 조직, 조정의 인사, 통제, 지휘를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 무용의 역할에 의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사무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이 테리 형님은 뭐라고요? 달성하기 위해서 지휘와 통제하는 행위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형님은 뭐예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리틀필드 형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사무관리의 원칙은요, 요것도 이제 하나 밑줄 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종종 출제되는 애예요. 그래서 사무관리의 원칙 뭐예요? 신속, 정확, 유용성.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책을 낼 때는 제가 이야기를 지금 출판사에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출제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숨어 있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쳐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밑줄 땡, 네, 돼지꼬리 빵 이런 거할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강의하면서 이제 느껴지네요. 그게 이게 숨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책딱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하면서 밑줄 치라고 얘기할게요. 진지한 얘기가 끌었나 봐. 자, 그다음에 사무의 실체를 작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사무관리의 작업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는 정보관리와 사무관리의 핵심이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타임렉이라는 게 있는데, 타임렉이 뭐예요? 지체되는 거죠.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렉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게임하다 보면, 야, 렉 걸렸어! 그게 바로 이 렉이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의 산출 요소 중에서 투입 후의 산출까지 시간적 지체를 우리가 타임렉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도 출제된 용어예요. 아셨죠? 자, 사무관리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요 3대 기능도 각각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은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 관리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연결, 정보, 관리 기능. 자, 연결은 뭐예요? 얘는 뭔가 어떤 다른 부서와 혹은 다른 업무와 연결 결합시켜주는 그러한 경영 활동.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기능은요. 어떻게 사무라는 거는 어때요? 예, 바로 정보를 얻을 만한 그 의사 결정자에게 정확하게 정보 제공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 이런 거. 그다음에 관리 기능은요. 본래 직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언 및 뒷받침, 이런 거. 그러니까 사무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 3대 기능 하면은 연결 정보 관리예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 세 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지선다형이죠? 네, 그런 겁니다. 다 문제는 쉽게 내려고 노력해요. 출제자들도. 자, 그래서 각각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경영의 각 기능을 결합시켜서 통일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결 기능이고요. 연결 기능을 주장한 학자, 이것도 밑줄 하나 쭉 쳐놓으세요. 러핑헬과 달링턴, 얘네도 출제된 애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보 기능이 있어요. 자, 정보 기능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그지? 자, 관리 기능은요, 본래 직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언 및 뒷받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관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형님이 누구냐면 페이올이라는 형님인데, 페이올 하니까 왠지 페인트가 생각나네? 네, 아무튼 페이올 형님은 좀더 효과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과 뒷받침을 해주는 인적 보조 기능으로서 경영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기능은 더 확대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페이홀 형님의 관리 기능이 세 가지 뭐예요? 회계, 기술, 재무. 얘네도 출제된 애들입니다. 밑줄 쫙, 돼지꼬리 땡, 그지? 이거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한솔학원의 옛날 한솔. 저희 시대 때그 스타였거든요. 지금은 뭐, 그 메가스터디의 저기지만, 메가스터디 누구죠? 그 김주훈 회장님이시지만, 저희 때는 한솔 맞을 거예요. 한솔학원 맞을 거예요. 그래서 김한솔 원장님.
맞나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고, 밑줄 쫙 돼지고리 땡, 이것도 개그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연세가 이제 70대가 넘으셔가지고, 경영 일선에서 후퇴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간혹 이제 교육업체 이런 그 카운셀링이나 이런 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냐고? 저도 어차피 교육업체다 보니, 그런 소식은 들어오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관리층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최고 경영층은 의사결정을 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은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하겠고, 하위는 실제 사무 진행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얘네를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관리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최고, 중간, 하위 이렇게 보면 최고는 누가 될까요? 뭐 대표이사? 뭐이 정도? 중간관리자는 이제 부장? 하위관리자는 뭐 과장? 뭐,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결리 경영층은 회사 설립 목적의 설정이나 인사 방침의 설정 등을 담당하고요. 중간 관리층이 조직 구성, 예산 편성, 기획, 요런 걸 한대요. 자, 하위 관리층은 사무 진행의 계획 수립이에요. 계획을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을 통제 등을 담당을 하게 된대요. 다음에, 과학적 사무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과학적 사무관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대적인 사무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네는요, 얘네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되고요. 능률 향상, 낭비의 배제. 결국은 빡세게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자, 다음에 과학적 사무관리를 위한 다섯 단계가 있어요. 자, 문제 인식, 자료 수집, 가설의 공식화, 그 다음에 가설 검증, 해결책을 적용하는 이러한 사무관리 5단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과학적 사무관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또세 가지죠. 표준화, 간소화, 전문화. 얘네 종류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무관리의 특징에는 표준화를 가지고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있게 한다. 이게 바로 현대 과학적 사무관리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거는 인적 자원 혹은 물적 자원, 기계, 방법, 금전, 시장에 모두가 표준화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표준화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편해지겠죠. 그지? 그다음에 간소화예요. 불필요성, 비합리성, 비능률성 등을 제거한대요. 자, 여러분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사무관리 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뭐 시행령 이렇게 해서 있고, 걔네가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학적 사무관리를 위한 법규도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전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과 부서를 나눠가지고 소관 부서를 각각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전문화를 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적 전문화, 집단적 전문화, 기계적 전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무관리보다 좀더 넓은 의미 이제 정보 관리예요. 그래서 정보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보를 관리하는 거고, 정보는 현재 어떻습니까? 이 정보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정보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우리 정보에 대한 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보는 우리 데이터 처리, 그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는 사실이나 자료에 지적인 처리를 가해서 얻어진 지식이래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게 누구예요? 컴퓨터. 그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관련성, 경제성, 충분성이에요. 이것도 밑줄 쫙, 돼지꼬리 땡. 그죠? 저도 좀 해드릴까요? 심심한데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우선 관련성과 경제성과 충분성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기업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와 다르게 적시성, 객관성, 다면성, 통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얘네도 밑줄 좀 쳐놓으세요. 자, 다음에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보 관리하고 사무 관리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좀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보 관리는 정보를 관리하는 거고 사무 관리는 사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범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관리의 목적은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거래요. 그래서 정보를 빨리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보 관리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관리의 기능에는 정보 계획이나 정보 통제, 정보 처리, 정보 보관, 정보 제공 등이 있대요. 그래서 정보 관리가 하는 기능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 관리를 위한 4단계는 어때요? 정보 수요 파악해야 되겠죠? 어떻게 모을 거냐?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걔네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공할 거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래서 이 단계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정보관리의 행동 범위가 사무관리보다 더 넓대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 객관식에. 그래서 정보관리가 사무관리보다 더 넓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관리 업무는 조직의 제반 기능, 경영 활동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요. 사무관리는요, 정보관리 내에 지정된 정보 통제하고 정보 처리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무관리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보관리 내에서 우리가 지정된 통제하고 정보 처리 기능만 하는 것이 바로 사무관리다. 됐죠? 자, 사무관리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반면에 정보관리는 경영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이 된대요. 자, 그러면 경영정보 시스템은 뭐냐? 얘는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내에 관련된 정보, 전략이나 계획, 조정, 관리, 운영, 이런 애들을 즉각적으로 대량 수집, 전달, 처리,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된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우리가 경영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가지고 얘네를 우리가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되시오? 종종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드러커 형님이에요. 드러커. 그래서 뭐 트럭이 아니라 드럭입니다. 그래서 이 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 경영을 정보와의 싸움으로 보고 더욱 풍부하고 질이 좋은 정보를 보다 빨리 얻고 신속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요. 노키아하고 있죠. 어? 야,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맨 처음에 우리 아이폰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했어요? 아, 뭐, 그거 그냥 대충. 삼성에서도 대응은 했어요. 뭘로 했었죠? 그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이상한 윈도우즈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을 바로 내놨어요. 그렇다 보니 현재는 어때요? 전 세계 점유율로 봤을 때, 아이뽕하고, 뭐예요? 삼성전자가 거의 비등비등하죠. 그리고 뭐 작년 매출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영업이익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뭐 몇백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노키아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막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요. 매일 다큐멘터리로 했었어요.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라는 이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의 스마트폰이 아니었지. 핸드폰에 시장을 점유해 나가느냐 해가지고 막 핀란드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네 지금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때요? 현대 경영에서는 빠른 정보 캐치와 얘네를 빨리 우리가 경영에서 적용을 해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정보죠, 정보. 마찬가지, LG도 마찬가지죠. LG도 사실은, 피처폰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삼성하고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몇배 차이 나죠, 몇 배. 에? 늦게 들어갔을 뿐이야. 단지 늦게 들어갔을 뿐이야. 의사결정을 늦게 했을 뿐이야. 그런데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됐죠. 자,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드러커 형님이 한 거죠. 자, 그러면 사무관리와 정보관리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느냐? 우선 목적에 대해서 정보관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는 사무 작업의 능률 향상에 목적을 두게 된대요. 그리고 범위는요. 정보관리는 어때요? 계획, 통제, 처리, 보관 여기까지 되지만 사무관리는 정보 통제하고 정보 처리만 해당합니다. 자, 업무 내용은요. 정보관리는 조직의 제반 기능 및 경영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지만 사무관리는 사무의 개선과 분석 그리고 사무 기계화가 주된 업무가 내용이 된대요.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에 경영 정보 관리예요. 자, 경영하고 사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사무는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경영 활동의 순서와 통제를 가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사무에서 경영까지 이르는 경로는 사무, 그다음에 자료, 그다음에 정보를 모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그럼 문제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답형이에요. 자, 사무에 대한 개념 중에서 사무의 연결 기능을 주장한 학자는 이제 학자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는데 이게 참 너무 학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여기 나오는 이 답이 러핑현과 달링톤인데요. 얘네에 대한 답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본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이게 워낙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하다 보니까 얘네가 가끔가다 반복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다음 중 페이올의 관리 기능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회계, 기술, 재무, 예산은 아니죠. 그래서 회계, 기술, 재무 이세 가지가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정보관리와 사무관리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사무관리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무관리는 사무기기를 통해서 일상적인 처리와 자동화를 꾀한다. 정보관리는 사무관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직 내의 재반 기능과 경영관리 활동을 넓게 지원한다. 자, 다음에 정보관리는 컴퓨터에서 입력하기 위한 사무 절차나 사무 처리 표준화를 행하는 것으로 정보관리의 역할이다. 에? 정보관리는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사무 절차나 사무 처리 표준화를 하는 것에 이것이 정보관리의 역할이에요? 아니죠. 사무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지? 사무 절차나 사무 처리의 표준화. 그지? 정보관리는 뭐예요? 자료를 모으고 얘네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정보관리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보의 계획, 정보 처리, 정보 조정, 보관. 뭐예요? 계획, 처리, 보관. 세 가지죠. 정보의 조정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과학적 사무관리가 추구하는 3S가 아닌 것은 표준화, 신속화, 간소화, 전문화. 그랬는데 뭐예요? 신속화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 간소, 전문 이세 가지가 3S에 해당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